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마귀에게 꿀리지 말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당당히 통쳐서 제적해서 그를 내어 쫓을 수 있는 강한 능력의 힘을 갖자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의 자녀로 안아주셨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 마귀에게 우리가 눌려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정말 예수님의 능력 하나면은 어떤 능한 힘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 하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당당하세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구걸하는 그 거지를 보면서 내게 금과 은은 없으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일어나 걸어서 뛰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능력자이신 그분이 계시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서 당당히 싸워서 이제 부활의 기쁨까지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의 믿음 속에서 그려졌던 나약한 모습, 이제는 그것은 우리하고는 멀다. 이제 우리의 나약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는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강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떤 마귀가 우리를 정말로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내어줄 수 없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우리는 강한 능력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어느 때든지 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당당한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당당하니 정말로 이 베드로 요한이 가서 가서 이 안진뱅에게 말했을 때 친정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그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 역시도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싸우는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이기셨고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부터는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줄 아는 정말로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의 가는 길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앞에 내어 보일 것은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분의 이름을 썼을 때 모든 능력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요즘 병원 신방을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 이름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구원의 손길로 펼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대합니다. 어디 가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100%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분의 이름을 써서 정말로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싸움 앞에 정말로 담대하자. 절대적으로 우리가 마귀가 보면서 사람을 대합니다. 정말로 저 사람은 이 건드려야 당해낼 자격이 없다면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에게 덤벼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들 앞에 당당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서 있는 자에게는 마귀가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에게 마귀를 대적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